컨트롤 R을 눌러 안내선을 화면 중앙에 표시합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 교체점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레디우스는 컨트롤판 사이즈는 12를 입력하여 다각형을 그립니다. 0 칼라 C70 and K60을 입력하고 테두리는 C40 M60을 지정합니다. 프로 패널에서 크기는 20pp를 적용하며 조인스는 라운드 조인을 지정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다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를 한후 Ctrl F를 눌러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 없음을 체크하고 테두리는 C20, M50을 설정하며 프로 패널에서 웨이트는 40, 탭은 버티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인은 마이크 조인을 선택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 대시에 2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술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핍니다. 컨트롤을 이용하여 입술 모양을 그릴 텐데요. 먼저 브러쉬의 종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페이퍼 듀 스톡을 선택합니다. 스톡의 두께는 0.75피터를 지정합니다. 컨트롤로 유닛들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스톡을 이용해서 그리되 다각형보다 살짝 밖으로 나가게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오픈 텍스트를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화면에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음은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복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하여 텍스트의 종류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도포니 쓰여 있는 곳을 클릭하여 오픈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0.5포인트로 두께를 조정하여 입술 중간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툴로 브러쉬로 그린 세 개의 입술 형태를 Shift를 눌러 동시에 선택하고 색상은 M60을 지정합니다. 브러쉬의 모양대로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각형과 접하는 오른쪽 부분에 색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0 색상 없음 테두리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고 사각형의 안쪽 부분하고 맞대앞으로 직선을 그렸습니다. 연결된 직선을 그린 후에 확장된 입술 모양의 오브젝트랑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Ctrl Shift F9를 눌러 꺼낸 후 디바이드를 누릅니다.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오른쪽에 삭제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정리를 합니다. 정리가 다 완료되면 ESC를 눌러 원래 장착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스타트를 선택을 하고 변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 레디우스 온은 4, 레디우스 2mm를 입력하고 포인트는 4를 설정한 후 OK를 합니다. 명칼라 흰색, 선칼라 없음을 지정하고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토트 앤 프랭크톤에 허커 앤 브로트를 실행합니다. 수치를 마이너스 80을 입력한 후 OK를 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 위치하고 이제 립스틱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텐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립스틱은 5, 화이트는 13을 입력한 후 M50, M100, I5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엘리스트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중앙에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상단에 그리는데 컨트롤 U를 클릭하여 컨트롤 U를 누르고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사각형 상단 중앙에 스톱 포인트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위치는 6.8, 하이트는 2mm를 입력하고 M60, Y10을 입력하여 명칼라를 수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45도를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 회전하고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직사각형 왼쪽 모서리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타원형에 맞춰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선택급으로 회전된 타원형태를 Alt를 누르고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제합니다.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또 겹쳐지도록 복사를 한번 더 합니다. 네,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스케일을 90%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 축소를 하고 명 칼라를 흰색으로 변경한 후에 다음처럼 립스틱 오브젝트 중간에 배치를 합니다. 저는 하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더 렉탱글 툴을 이용하여 화면을 클릭하고 위치는 7, 하이트는 13, 코너 레디우스는 0.5를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에 가서 타입은 리니어. 터널에서 그라디언트의 왼쪽 컬러 스탑 버튼 흰색. 가운데 빈 곳을 더블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K 90.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여 K 40을 입력하고 그림과 같이 중간에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줍니다. 마운티드 레펜드 툴로 중간사각형 하단에 다시 한번 클릭하여 위스는 8, 하이트는 5, 코너 레디스는 0.5를 입력하여 동일한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바로 전에 적용한 그라디언트는 연이어 그리는 오브젝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렉탱글 툴로 하단에 클릭하여 그늘이 16mm를 입력하고 K100을 넌컬러로 설정합니다. 붙여주는 부분을 새로 조정하고 위치 정세를 모두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옆에 얼라인 패널을 클릭한 후에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중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누르고 그룹 설정을 합니다. 그룹으로 느껴진 위치 상태를 화면의 가운데 배치를 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축을 허리멘탈로 지정한 후에 하트를 올려 작성합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을 50%에 지정합니다. 그다음 사각형을 상단에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뒤집혀진 립스틱 케이스의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용하여 하단으로 이동하여 사각형의 외곽과 맞춰줍니다. 셀렉션 툴로 축소된 립스틱 형태를 선택합니다. 회전하여 복제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사각형의 중심 지점 안내선 교차 영역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30도로 입력한 후에 하트 버튼을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필요한 개수만큼 다단 복제합니다. 선택도구로 하단 중앙에 있는 립스틱의 원본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 30도를 입력하여 OK를 누릅니다. 다음 완성된 디자인 레이아웃과 같게 화면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동선자의 타입 툴로 사각형 하단에 글자가 입력될 부분을 클릭합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컨트롤을 입력합니다. ARIE 폰트 이름이 완성이 되면 엔터를 눌러주고
스타일은 레드를 지정합니다. 기사 표기는 스타일 페인트 사용하고, 글씨 색상은 흰색을 수입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을 합니다. 러블리 립이라고 입력한 후에 선택대로 화면 레이아웃과 맞게 글씨를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한후 저장 경로 및 파일명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